네,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이번 주는 특히나 빅테크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대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입니다. 일단 내일 바로 제너럴 모터스 실적이 현지 시각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지난주 테슬라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했고 또 뒤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수요 조금은 좀 부정 적으로 경계의 보수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특히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코카콜라 역시 실적을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도 실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 성장 쪽에 기대가 보일 것이다 라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망대로 호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쪽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특히나 AI 사업이 얼마나 또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메타, 페이스북의 모기업 역시 실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함께 매출 성장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인텔과 아마존 역시 실적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쉐브론 역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실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를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주요 깊게 제시하고 있는 네, 눈여겨보는 지표죠.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 역시 주목되고 있고 미국의 9월 PCE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아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수님들, 고수님들이 바라보는 주요 이벤트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어떤 기업들이 어떤 요일에 실적 발표하는지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대를 안 하고 있는지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뭐 기대하는 쪽은 메타. 메타 생각보다 이제 그동안 뭐 악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메타가 최근에 이제 뭐 스테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지금 선보였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이제 블리자드 인수가 무려 92조 원을 들여서 이제 이번에 인수를 완료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MS가 과연 그러면 그 오픈 AI도 지금 상당 부분 투자를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포함하면 이게 빙으로 오픈 AI와 함께 어떻게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났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베이, IBM 이런 쪽도 지금 속속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존이 AWS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 지금 미국에서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지 않냐 뭐 아니면 늘었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아마존이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미국 소비 지표랑도 연동되기 때문에 좀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워낙에 눈높이가 낮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상회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좀 좋게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런 기대감 김장렬 우리 교수님도 가지고 네네. 계십니까? 아, 예, 가지고는 있는데요. 실적이 좋은데 아주 많이 좋지 않으면은 그렇죠. 여전히 그 중동과 전쟁에 대한 그 흐름에 따라서 희석될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왔을 때 단순 실적이 아니고 전망과 그 퀄리티적으로 방향성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새로운 뉴스가 될 가능성도 네. 있기 때문에 그거 한편에 보시고 그 다음에 하마스 분쟁 이스라엘 나오는데 조금 오늘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찝찝했던 거 하나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뭐죠? 그 포로들 두 명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포로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차라리 이제 빨리 그 해결되고 빨리 쳐야 되는데 어차피 이걸 질질질질 네, 끌고 치지 있어요. 치지 않으면 이건 안 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젠가 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돼야지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건데 자기네들 그 국민들 중요하니까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게 실적이 그나마 잘 나오고 나올 때 그런 뉴스가 나와서 희석이 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악재는요. 악재를 무슨 나쁜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으면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에 대한 임팩트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보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갈수록 우리가 기약하는 악재는
약화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다리면 나아질 건 같은데 여동안에 찔끔찔끔 빠지다가 한 번에 훅 빠지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 측면에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갖고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인데 국채는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네. 전쟁은 이번 주 나에 지상전 들어간다. 그다음에 국채는 5.12% 이상 가면 피크아웃이다. 유가는 90불 92불 안 되면은 결국은 기다리면 괜찮다 이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ready to buy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내일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적극적으로 했다가는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실제로 다 발생을 해서 차라리 악재 폭탄이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그걸 털고 나서의 우리가 타이밍을 더 고민하는 게 낫다라는 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라리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임순재 고수님은 어떻게 미국 네. 쪽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좀 기대하십니까? 일단 뭐 실적 좋게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네. 생각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쟁하는 와중에 또 많은 또 인원이 뭐 사망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반전 여론도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제 전쟁 비용 같이 이제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 정부의 지금 씀씀이가 커지면서 작년 이제 회계 년도에 미국 재정 규모가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적자다. 그러니까 아마 뭐 여타까지 다 합치면 2조 달러 이상이 지금 적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쉽게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채권 발행량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4분기 이후서부터는 또 고금리에 따른 이제 비용들 증가로 인해서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3분기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4분기에 어떤 식으로 될지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물론 실적 좋아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에는 훈풍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섹터별로 봤을 때 뭐 이런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오른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오르겠습니까? 뭐 반도체주 뭐 살짝 뭐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 모멘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이재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는 이런 일시적인 실적이라든지 지표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뭐 3분기 GDP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발표가 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악재냐 안 좋게 나올 것이냐 안 좋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 고민하는 것도 좀 웃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따라가는 관점에서 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좀 안정이 돼야지 우리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의 의견, 실적에 따른 차별 장세, 종목 수를 좀 축소하라라고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임순재 고수는 미국 국채 금리 변동에 주시하자. 박소 고수는 한국도 미국도 빅테크는 찬바람. 그리고 이재규 고수는 우리 빅테크도 기대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늘장 탑5 다섯 가지 주제 쭉 확인해 봤고요.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은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